이제 전류 우리가 봤어요. 전류 봤고 이제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볼 거는 뭐냐라는 거지. 자, 우리가 전류가 흐르잖아. 근데 우리가 뒤에도 배웠겠지만 심장이 뛰어. 심장 왜 뛰는 거야? 펌프.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혈액이 흐르잖아요. 혈액이 흐릅니다. 혈액이 흐를 때 심장이 펌프질을 해줘야 혈액이 흐르죠. 네. 마찬가지로 전류라고 하는 것도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갈 거 아니야. 네. 그치? 그 밀어주는 힘.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압이라고 불러요. 전압이라고 하는데, 전압은 뭐냐?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능력을 곧 우리가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압이라고 하고, 그러면 전압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기호로는 뭘로 나타내냐면, V, 그리고 단위도 역시나 뭐 쓰냐면, 볼트와 밀리볼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볼트는 얼마냐면, 2000 미리 볼트가 되더라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볼트가 얼마냐라는 거지. 1볼트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지. 1볼트가 뭘 의미해요? 그 전 1쿨룸이 의 전하가 저항에서 1줄? 1쿨럼의 전하가 어디에서? 저항에서 얼마일을 할 때? 1줄의 1회 할 때 할 때의 그때 걸리는 전압을 1볼트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저항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따가 저항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1V라고 하는 건 1C의 전하가 저항에서 1분의 1을 하는 것을 나타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배웠냐? 전압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전... 자, 우리 건전지. 우리 일반적인 전지 보면은 전압이 얼마예요? 보통 1.5V 정도 되죠? 1.5V 220V 그거는 전지 그렇게 썼다간 죽습니다. 왜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류가 220V잖아요. 그러긴 합니다만 쓰임새가 좀 다르죠. 우리가 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일반적인 전지가 얼마 써요? 1.5V짜리 쓴단 말이야. 근데 이 1.5V짜리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겠지. 뭘 연결 방법에 따라서. 연결.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랐어. 그게 뭐야?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잠시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먼저 직렬 연결. 자, 직렬 연결이라는 건 뭐야? 전지를 어떻게? 한 방향? 아니? 전지를 어떻게 연결하는 거야? 아, 교대로. 교대로 연결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그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교대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교대로 연결하더라라는 거지. 교대로 연결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직렬 연결은 어떻게 연결하는 거야? 자,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연결하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연결하고, 플러스 있으면 마이너스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게 바로 직렬 연결이지. 그쵸? 직렬 연결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더 세져요. 전압이 어떻게 돼? 세집니다. 전압이 만큼 전압은 어떻게 된다? 강해지더라. 근데 지속시간은 어때요? 낮아.
지속 시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 아. 지속 시간 유지가 되는. 그래서 이 직렬 연결을 나타내 보자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자, 얘는 뭐냐면 전지의 수예요. 전지의 수일 때 전 앞과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어떤 관계가 있더라? 쭉 전지의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전압도 같이 늘어나는 이러한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렬 연결은 여러 개의 전지를 연결해서 높은 전압을 얻을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직렬 연결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렬 연결이 있으면 또 뭐도 있어? 병렬 연결. 그쵸. 병렬 연결도 있죠. 자, 그럼 병렬 연결은 뭐냐? 병렬 연결은 뭘 나타내는 거야? 전지를 어떻게? 전지를 어떻게 연결하는 거야?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그리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을 하는 방식이죠.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는 방식이냐? 도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도선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한 방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병렬 연결 방식인데, 이거는 전압은 어때요? 맞아요. 전압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지속시간은 어때요? 늘어나요. 길어져요. 지속시간은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한 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전지의 수, 전지의 수와 전압의 관계로 살펴보자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전지의 개수가 늘어들어 전압은 어떻게 돼?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죠. 이거는 비례하여 증가하고 비례하여 증가하고 이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유지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는 지속시간을 늘려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교대로 활용을 하면 각각 이제 어느 정도의 전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느냐 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전지가 있을 때, 네 개의 전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쓰인 전지는 총 몇 개야? 네 개가 쓰여 있어요. 네 개가 쓰일 때 하나의 전지가 1.5V라면 지금 여기 얼마의 전압을 얻을 수가 있겠어? 여기 전압은 얼마겠어요? 한 개가 1.5V라면 위트에서. 자, 봐봐. 여기는 얼마야? 4.5V. 여기는 얼마야? 1.5V죠? 네. 여기 얼마야? 어? 왜요? 3V.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 이건 1.5V겠죠. 3V, 3V. 그 다음에 여기 1.5, 여기 1.5 있으니까. 4에서 얼마야? 4.5V의 전압을 얻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알겠죠? 그래. 너 잘났어. 그 다음에 똑같이 4개의 전지가 있을 때. 똑같이 4개의 전지가 있을 때. 자, 이번 어떤 식으로 연결을 했느냐? 3V. 이 경우에는 얼마의 전류를 얻을 수 있어? 전압을? 3V. 이 경우에는 3.0V의 전압을 얻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죠? 1.5짜리 두 개와 같은 거죠. 지속 시간도 길고 두 개와 같은 거죠. 아. 전지 두 개와 같은 그런 지속 시간을 가집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전압이 있으니까 이것도 뭘로 측정을 하겠어? 전압계. 그쵸. 여기도 뭘 활용을 해서? 전압계를 활용을 합니다. 전압계를 활용을 해서 측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전압계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전류계와 비슷하게 활용을 하는데,
전화기가 어떻게 생겼어? 절개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요렇게 너무 길게 그렸네요. 중간에 잘라. 그래서 여기도 단자가 몇 개 정도 있고 네 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직류 전환업계니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죠. 반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게 이제 기본 구조죠. 기본 구조일 때, 자, 맨 끝에 있는 빨간색. 맨 끝에 있는 빨간색은 어떤 단자라고 그랬어? 플러스. 그쵸, 플러스 단자입니다. 자, 이쪽은 플러스 단자.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단자다. 라는 거지.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500. 미리볼트, 뭐 5볼트, 50볼트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낮은 단계부터 쓰게 되고, 자, 그래서 전압기를 활용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어떻게 활용을 한다? 자, 걸린 전압을 잘 모를 경우 어디 연결한다? 그 가장 작은 데 연결해야 되죠? 네, 큰 거. 네 판에 넣는 대체 뭐냐? 아, 가장 아. 값이 큰. 저는 선생님 단자에 연결을 해야 되죠? 네.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활용 방법. 플러스 단자는 어디에? 마이너스. 아, 플러스.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된다. 뒤집어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반응이 뒤로 고장 아니라 반응이 뒤로 들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 진짜요? 직접 연결이 가능해요. 왜요? 왜 가능하냐면 전압은 원래 그래. 아, 저항에서 이것도? 저항에서 1줄을 일할 때 걸린 전압이 1볼트여서 그런 건가?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아까 전류계는 직렬 연결이어서 병렬 연결이었어. 직렬. 직렬 연결이었죠. 근데 얘는 어떻게 연결하냐? 병렬 연결해줘야 돼요. 왜요? 왜 병렬 연결을 해야 되냐면 정확한 전압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 똑같네. 아까는 정확한 전류값 측정하기 위해서 직렬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병렬 연결을 해줘야 정확한 전압의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전압과 전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전압과 저항은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할 때 잠시 잠깐 우리가 볼 게 하나가 있어요. 잠시 잠깐 볼 게 하나가 있어. 뭘 우리가 봐야 하냐? 자, 도선이 있어요. 도선이 있을 때 원자가 이렇게 들어있죠? 네.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네. 그래. 네. 아, 진짜 난 진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재밌어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하자면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쭉 가는데 전자가 그냥 가면 일렬로만 갈까요? 아니요. 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까? 충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겠지. 부딪히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힘이 발생을 해? 저혈. 자, 전류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이 하나 생기죠. 그것이 바로 저항.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저항.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바로 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유항, 이항. 뭐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다? 저항이라는 게 있다. 저항이 존재하더라. 알겠죠? 자, 저항은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게 전압이었으니까 저항은 뭐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저항은 기호와 기호는 뭘 나타내느냐? 저항은
R입니다. R. R로 써요. 단위는 뭐 쓰느냐? 어? 읽을 때도 R이에요? 옴, 옴수롱이라고 옴수롱. 그래서 옴이라고 읽습니다. 옴이야, 옴. 따오. 알겠죠? 그래, 알겠어. 옴이란 단위 써요. 그럼 1옴이라고 하는 건 얼마냐? 1옴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의 전압이 걸렸을 때 1볼트 전압에서 얼마의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1암페어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저항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1옴이라고 하는 건 1볼트의 전압이 걸릴 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더라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전압은 그럼 가만히 전압은 근데 가만히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전압이 가만히 아니라고? 애초에 이제 전압이 걸려야 그 다음에 전류 저항이 발생을 하고 전류도 생기는 거거든. 그래요? 전압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전압이 미는 힘이라고. 그러니까 전지가 있으면 여기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밀 거 아니야. 그 힘이 우리가 이제 볼트 이 전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밀어주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쭉 정리를 해놓고 이제 하나 이제 옴의 법칙에 대해서 하나 이제 볼 텐데 옴의 법칙이 뭐냐?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전압과 전압과 전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지. 전압과 전류 관계. 자, 옴의 법칙은 뭐냐면 전압이 강해지면 누구도 같이 강해지더라 전류도 강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도 빠질 수가 없어? 저항. 저항도 빠질 수가 없는 거지. 1V 전압이 걸렸을 때 이 앞에 전류가 흐르는데 2V가 걸리면 얼마나 전류가 흐르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느낌, 자, 느낌상.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볼 거는 어떤 관계냐? 첫 번째 볼 관계는 뭐와 뭐의 관계?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 거는 뭐냐? 두 번째 볼 거는 뭐냐?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선생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줄은 어디에 쓰는 단위인가요? 줄은 어디에 쓰는 단위냐고요? 이거는 1의 단위입니다. 1의 단위. 1? 1!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할 때 그 일을 다니에요. 어, 근데 거기서 본 것 같은데 온도? 온도에서도 나오죠. 전압과 그 다음에 저항의 관계. 그냥 마지막 세 번째 뭘 볼 거냐? 하나, 둘, 셋, 넷. 내가 엊그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되게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류와 전류와 저항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자,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 아까 옴의 법칙이라고 한 전압과 전류 관계였잖아요. 네.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 전압이 강해질수록 전류가 어떻게 돼? 강해져요. 같이 강해져요.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즉, 어떤 거냐면, 전압은 아까 기호가 뭐였어? V였고, 전류는 뭐였어요? I였고. V와 I는 무슨 관계가 성립해? 비례 관계. V와 I는 B의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하나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과 저항 관계인데 전압이라는 건 미는 힘이잖아. 네. 그러면 전류를 세게 밀수록 많이 부딪혀 쬐끔 부딪혀 전류가 흐를 때 전압이 세면 세게 밀 거 아니야. 네. 그럼 부딪히는 것도 세겠어요 약하겠어? 세요. 세겠죠. 즉 뭐도 세진다. 저항도 강해진다 라는 거. 아. 얘도 그럼 무슨 관계야? 전압과 그 다음에 저항도 무슨 관계가 성립을 한다? 비례. 아,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을 이해했어. 하더라. 아, 그럴 때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지. 자, 세게 부딪힐수록 전류는 잘 흐를 수 있어? 잘 흐르지 못해요. 못 세게 부딪히면 잘 흘러? 잘 흐르지 못해? 잘 흐르지 못해. 잘 흘러요. 흐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강해지면 강해진 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관계 성립한 거야. 아, 충돌.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야. 즉, 아, I는 맞아. 어떻게 되는 거냐? 아, I라고 하는 건 누구와 비례하는 거야? 줄. 저항의 역수와 비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이 세 가지의 식을 융합을 해보자 라는 거야. 융합을 해보죠. 전압은 누구와 비례해? 전류와 비례를 하고, 전압은 또 저항과 비례를 하죠. 그 다음에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저항의 역수와, 저항의 역수와 비례, 즉 반비례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I로 정리해보자면, 다른 색으로 한번 써볼게. 헷갈릴 것 같으니까 I로 정리해보자면 I는 이제 어떻게 된다? I는 뭐를 정해볼 수 있다? V R은 어때? 역수죠? VR? R 아, 그리고 V는 어때? R분의 V를 정해볼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근데 이러한 식을 우리가 하나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식이 있냐? 자, V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V로 정리하면 V는 IR IR로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로 정리하면 I분의 V I분의 V로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I로 정리하면 R분의 V I로 정리하면 R분의 V로 정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색깔 예쁘다. 예쁘죠? 보라색.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나요? 네.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밀면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부딪히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이 흐르지 못하는 거지. 즉, 원자가 얼마나 촘촘하게 배열이 되느냐, 얼마나 방해하냐에 따라서 그 저항의 값은 같아요, 달라요? 같냐고 다르냐고. 물질마다 다 다르겠죠. 그치,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뭐 있어? 여러 물질들의 비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비저항. 비저항이 뭐예요?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저항을 그만큼 하지 않는 겁니다. 비저항, 저항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값이 작을수록 저항값이 적은 거야. 그럼 뭐가 제일 저항값이 작아요? 특병? 아니죠. 은이 제일 작은 거죠. 그 다음에? 구리. 구리입니다. 즉, 우리가 왜 그러면 전선을 구리로 만드느냐라고 할 때 얘가 저항값이 작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은을 안 쓴 이유는 뭐 때문이야? 훔쳐가서. 맞아요. 너무 비싸. 훔쳐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리를 활용하다. 그러니까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이 순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과 구리를 비교해보면 그 값의 차이가 좀 어느 정도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리를 이용해서 전류를 흘려주고 전선, 도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Yes. 그럼 구리가 비싸요? 알루미늄이 비싸요? 알루미늄이 조금 더 비쌀 것 같아요. 비저항이 크면 클수록 그거 하는 건가요? 뭐, 전류가 더 흐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도체와 부도체 있었잖아요. 네. 부도체 같은 경우는 비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초전도체도 있고 반도체도 있는데, 초전도체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고1 때 좀 더 자세히 들어봤는데, 초전도체는 뭐냐면 온도를 낮춰버리면 어느 일정 온도, 임계 온도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 저항이, 저항값이 거의 0에 다다르는 그런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하고요. 반도체는 특정 조건에서 도체와 부도체를 왔다 갔다 하는, 즉 특정 조건에서 전류를 잘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절연체는 무엇인가요? 절연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물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도선 만들면 겉에를 뭘로 싸요? 피복을? 고무로 싸죠. 왜? 바깥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 요 식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니까 잠깐 안 지우고 놔두도록 할게요. 네. 여기다 한번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지.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저항의 합성이라는 건데, 저항은 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건 저항값이라고 하는 게 뭐에 그럼 영향을 주느냐라는 거지. 자,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에 일종의 장애물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애물이 깔려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 경우에서 한번 줘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렇게 생긴 길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길이냐? 요렇게 넓은 길이 있다고 합시다. 넓은 길이 있어. 여기 그냥 장애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 길이는 두 개가 똑같아요. 이렇게 있을 때 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다면 어디가 더 가기 쉬울까요? 장애물이겠죠? 깔려있다면 A길과 B길 중에 A가 더 가기 쉬워요? B가 더 가기 쉬워요? 자, 근데 이거는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한 100명 정도가 같이 달려가. B가 더 가기 쉽겠죠. 왜? 커서. 넓죠, 길이. 길이 넓으니까 사이사이로 빠져나갈 틈이 많잖아. 여기 좁은 길로 100명이 달리는 거랑 넓은 길로 100명이 달리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디가 더 편하게 달릴 수 있어? 길이 아무리 넓으면 더 많이 달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2차선이냐 4차선에 따라서 교통량 차이가 엄청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왜 갑자기 시뭉개졌어? 추워서? 여기 좀 꺼줄래요?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됐어.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B가 더 가기 편한 거지. 즉, 이런 얘기야.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자, 2차원적인 게 아니라 3차원적인 이런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즉 뭐? 표면적이라고 하는 거야. 표면적. 표면적이 뭐 할수록? 넓을수록 저항은 어떻게 된다? 저항은 감소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A와 B가 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길이가 똑같아요. 아니, 길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넓이가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똑같이 장애물이 있어요. 자,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이건 장애물이 있는 구간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장애물이 많이 있는 게 가기 편해? 적게 있는 게 가기 편해? 적게 있는 게 가기 편하죠. 즉, 이번에는 뭐야? 이거는 뭐에 걸리는 거? 길이에 걸리는 거죠, 길이.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어떻게 되겠다? 저항 같이 증가를 하겠다라는 거지. 즉, 저항 R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저항 R은 뭐에 그러면 영향을 받느냐? 뭐에 영향을 받느냐? 이런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에는 비례가 반비례예요. 반비례하죠. 표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느냐? 표면적에 우리가 S를 표시합니다. S. 넓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뭘로 표시하느냐? L로 표시해요. L.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걸 볼 수 있어. 알겠습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건 표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항이 합성이니까. 자, 어느 한 저항이 있는데 이만한 저항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만한 저항이 하나 있다고 해봐요. 이만한 저항이 있는데 자, 요 저항이 아니지 다시 만약에 저항을 직렬 연결을 할 경우 직렬 연결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 아니야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어차피 좀 쓸게요 하니까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의 경우 저항을 직렬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지 직렬 연결 자, 저항을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이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가 R 1 여기를 R 2라고 한번 해봐요 자, 그럼 여길 봐 자, 저항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저항이 어떤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자, 가다가 장애물을 만났어 그리고 또 길 가다가 또 장애물을 만났어 이건 마치 뭐랑 같은 거야? 장애물의 길이가 두 배가 된 거랑 같은 효과죠 이 두 개가 저항값이 같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마치 어떤 것 같은 거야? 대전 이거는
뭐 같은 거야? 이거랑 같은 거지, 이거랑.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랑 같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그렇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뭐를 표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합성, 그러니까 저항을 합한 거. 저항이 합성 저항. R1에다가 R2를 더해준 게 뭐랑 같다? 총 저항의 크기와 같더라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식이야. 언제일 때? 직렬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병렬 연결이 되어 있다면? 병렬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지. 병렬 연결. 그러면 병렬하고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저항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항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R1이 있고 R2가 있다고 해봐요. 병렬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럼 이거는 마치 뭐랑 같아? 이거는 이번에는 뭐랑 같습니까? 자, 원래 길이 하나였는데 길이 나눠졌어. 그리고 이제 저항을 만나게 되죠. 그럼 저항이 한 개 있는 거에 비해서 저항이 두 개 있는 게 오히려 어때? 길이 넓어지고 당연히 어떻게 되는 효과가 있어. 마치 표면이 넓어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응?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항 자체의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거지. 이거랑 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길이가 표면적이 넓어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둘 다 힘을 잃으셨습니까? 갑자기. 피곤이. 뭐래. 자꾸 여러분 이렇게 나오시면 나는 오늘 수업량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 10시 반까지 수업할 수도 있어요. 행복하겠지? 같이 집중도 하고 올라가지 않니? 전혀 아니니?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합성 저항 R 어떻게 구할까요? 아까 표면적은 반비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역수를 취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R분의 1은 뭐와 같다?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로 구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뭐와 같은 거야? R1, R2는 자, 1? R1 R2? R2는 R1 플러스 R2랑 같죠? 네. 그러니까 이건데 근데 이거는 R분의 1이잖아. 그럼 다시 R로 정리한다면 합성저항 R은 어떻게 되더라? R1 역수치하면 R1 플러스 R2분의 R1, R2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언제일 때? 병렬 연결일 때. 직렬 연결할 때는 두 개의 저항을 더해서 합성저항 구해주는데 병렬 연결은 어떻게 해준다? 역수치에서 해주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더라 라는 거 알겠습니까? 네. 응? 자, 그럼 실제로 저항이 직렬 연결되었을 때와 병렬 연결되었을 때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거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항이 합성이 되어서 어떤 방식이 나타나느냐. 일단 첫 번째 볼 건 이거야. 첫 번째는 뭘 볼 거냐면 만약에 저항이 한 개만 연결돼 있다면 그때 어떻게 나타나겠느냐라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자, 전체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저항이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봐요. 원래 밑도 그렇게 되네. 거꾸로 그렇네. 아무튼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얼마나 10V야. 10V고 저항이 예를 들어서 2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옴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전류의 세기는 얼마야? 전류의 세기는 얼마예요? 어떻게 구해야 돼? 전류의 세기 그... 자, 아니 R분의 V죠? R은 얼마였어? 2옴이고 전압은 얼마야? 10V잖아 5A 얼마야? 5A다 라는 거 5A다 라는 거 5A가 몇 볼트인가요? 값이 다른 거잖아. 아 맞다. 값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요 관계에서 이걸 이제 기본식으로 두고 이거를 직렬 연결할 때와 병렬 연결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아무래도 저항을 거꾸로 그려서 다시 그릴게요. 자, 근데 아, 이게 거꾸로구나. 미안해. 아이고야.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뭐 상관없지. 굳이 이거 못 그린다고 문제는 거 아니니까. 혼잣말이 많아요. 아, 미안해. 아, 그림이 왜 안 그려져? 아! 그래서 피곤하신가 봐요. 그런가 봅니다. 왜? 아니. 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해봐요. 어렵다. 영 이상한데? 뭔가 그림이 좀 찌그러진 느낌이야. 자, 이럴 때, 자, 여기가 지금 몇 볼트? 10볼트. 10볼트고, 여기 각각 얼마? 2옴? 2옴이죠. 그럴 때 이제 여기를 각각의 위치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여기를 A라고 놓고요. 여기를 한번 B라고 한번 놔볼게요. 어? 자, 이때 첫 번째는 일단 뭘 그릴 수 있냐? 전류의 세기. 2분의 5. 전류의 세기는 지금 얼마일까요, 그러면? 일단 저항이 두 개가 됐으니까 4분의 10 되니까 얼마야? 2.5A다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A와 B에 각각 걸린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먼저 A입니다. A는 지금 전압이 얼마예요? 아니 전류가 지금 얼마 흐르고 있어? A쪽에는 5분의 전류가 얼마 흐르고 있어? 5A 5A요? 전화랑 보조목표 생각을 해봐. 그러면 흐르는 동안 전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여기도 얼마 전류가 흐르는 거야? 10A 2.5A가 흐르는 거지. 에? 에? 왜? 왜요? 전류 세기 2.5A잖아. 응. 그럼 계속 2.5가 흘러가는 거지. 아, 한 번 돌았는데 10볼트에서 딱 2.5가 되면 그냥 2.5까지 그치. 2.5A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아, 진짜요? 전화랑 보조목표 아까 했잖아. 저 배터리로 다시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배터리로 다시 들어가면 리셋되는 줄 알았는데. 아,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거는 가면서 100% 보조된 게 일부가 손실이 되잖아. 실제 상황에서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뿐이야. A가 2.5A야. 전압은 얼마야? 전압은 얼마야? 아, 여기 걸린 전압. 어떻게 구해야 돼? V는 IR이죠. 2.5 R은 얼마? 2잖아. 얼마예요? 5.0V다 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B는 그럼 얼마야? B. 2.5A. B는 전류는 2.5A에 전압은 얼마다? 5.0V다 라는 거지. 여기서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디에 있든 아닌가? 뭐는 같다. 직렬 연결되는. 전류는 같다. 근데 전압은 어떻게 되고 있다? 분산되더라라는 거. 아까 전력이 어떻게 써라? 전력이 어떻게 써라? 직렬 연결해서 써라 그랬죠? 네.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서 써라 그랬죠? 네. 전압계를 직렬 연결해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돼요? 전압이 분산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저항은 전압을 측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서 써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병렬 연결을 해볼게요. 병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병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아.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얼마? 10볼트. 여기는 각각 얼마? 2옴이 걸려 있어요. 여기도 이제 뭐랑 뭐? A랑 B로. 얘 A, 얘 B로 이제 나눠서 볼게요. 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해줘야 돼? 전류의 세기 보여줘야 돼.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는 지금 얼마야? 5. 전류 세기는 얼마입니까? 5A 아니에요. 5A 아니에요. 5A 아닙니다.
10 10A야, 10A. 10A 할 거예요. 10A 흐르죠? 아. 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얼마야? 1. 1이죠. 역수치하면 1이죠. 그러니까 10A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가 오히려 늘어난 걸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여기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쵸? 원래 5A였는데 여기 2.5A고 여기 10A잖아. 전류가 더 강하게 된다는 게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뭘 구해줄 수 있어? A와 B의 전압과 전류의 크기를 구해줄 수가 있는데, 자 생각해봐. 1로 이제 얼마 흘러가고 있어? 10A 흐르고 있지. 네. 그러니 각각 어떻게 돼? 나눠서 흐르겠죠. 네. 저항값이 같기 때문에 각각 얼마씩 흐르는 거야? 5A씩 이동한다는 거야. 그럼 A와 B에 각각 걸리는 전류는 지금 얼마야? 5A. 그치, 5A라는 걸 알 수 있어. 5.0A. 그 다음에 B도 얼마? 5.0A. B도 5.0A의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그럼 이제 전압을 구해줘야 돼. 전압은 어떻게 구해?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IR. V는 IR이니까 얼마예요? 10V. 10V. 여기도 10V. 10V가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체크해야 될 거 뭐야? 뭐가 동일하다? 총 전압이 동일하다라는 거야. 전압이 동일하죠? 전류는 어때? 분산됐죠? 네. 전류는 어떻게 써라? 직렬 연결에 써라.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분산이 지금 되고 있죠. 대신 전압은 어떻게 써? 병렬로 연결을 해줘야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전류계는 직접 연결하면 된다, 안 된다? 직접 연결을 왜 안 될까? 저항이 필요해요. 저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세요. 무한대로 가버리겠죠. 저항이 0대로 가버리면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저항이 반드시 필요하죠. 네? 저항이 반드시 필요하지. 분모가 0인 거 본 적 있어? 아니에요. 없죠. 그러니까 저항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직접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장나지. 그러니까 직접 연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저항을 안 끼고 여기 그냥 전류경을 딱 꼽아놓는 거야. 아, 그럼 무한대네. 그치. 그냥 전압도 일정하고 전류도 일정할 거 아니야. 전류가 일정한 게 아니라 전류 값을 구할 수가 없지. 저항이 빵인데. 아, 그러네. 응?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전압만 할 수가 있네. 그치. 전압만 할 수가 있네. 대박. 응. 그렇구나. 응,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봐봐. 저항이 하나일 때는 어때? 전류의 세기가 5A였어. 저항이 두 개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류세가 늘어났지. 만약에 여기 저항이 하나 더 낀다면 얼마가 될까요? 15A. 얼마가 될까? 네? 2ohm이니까. 어떻게 돼요? 합성저항 얼마야? 합성저항 얼마 돼요? 15. 2분의 3. 역수치하면 3분의 2죠? 그치? 그러면 3분의 2에다가 전압 1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0, 즉 15A가 되는 거지.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전류 세기가 증가하고 있죠? 네. 저항의 개수가 증가했으면 어떻게 해? 병렬로 연결을 하면 저항이 늘면 늘수록 어떻게 돼? 전류 세기가 강해집니다. 대신 병렬 연결을 하면 뭐가 좋은 거야 지금? 전압이 지금 일정하죠. 전압이 일정하잖아. 우리 가정용 전류는 전격 전압이 얼마예요? 220V죠. 왜 이렇게 맞춰져 있어? 가정용 전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아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거야? 15A.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네. 왜? 모르겠어요. 저항이 3개지. 2ohm이지.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어. 그럼 얼마야? 2분의 3. 2분의 3이지. 근데 이건 R분의 1이잖아. 아. 그럼 역수치니까 3분의 2가 돼야지. 거기 10V. 이게 R이잖아. 어. 그치. 아. 알겠어요? 응? 아. 그래서 가정용 전류는 뭘로 돼 있어? 병렬 연결이 돼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저항이 늘면 늘수록 어때? 흐르는 전류가 세지죠? 그러니까 가정용 전류에다가 문어발식으로 계속 코드 꼽으면 어떻게 된다? 흐르는 전류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발열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의 위험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대신
전압을 일정하게 맞출 수 있도록 경률 연결해 놨다라는 거죠. 직렬일 때는 꼽으면 꼽을수록 전압이 바뀌어 버린 거야. 아,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수요일에 나머지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꺼줘요. 빨리 꺼, 빨리. 사진 찍어야 돼. 특별하지 말고.